애틀랜타 북쪽의 수원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오픈하우스예요. 미국은 팔고자 하는 집을 오픈하우스로 주말에 그냥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픈하우스에는 리얼터, 부동산 중개업자 통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문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85만불에 매도자가 팔고자 하는 집이고요. 2008년도에 지은 집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오늘도 미국 부동산 얘기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플로리다주 올랜도를 출장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랜도에서 짬짬이 시간 날 때 찍은 영상을 얼마 전에 유튜브로 공유를 했고요. 아, 조회수는 안 나오더라고요. 굴하지 않고 제가 돌아오면서 경유지로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들렀어요. 요새 조지아 애틀랜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오픈하우스 한 두 군데 정도 방문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미국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어요. 한 세 가지 정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와이. 하와이가 인기 있는 이유는 세계적인 휴양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미국. 자, 두 번째 뉴욕. 뉴욕은 그냥 세계의 중심입니다. 빅 애플, 대도시 중에 대도시죠. 자, 세 번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얼바인 등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 한국에서 가깝고 사계절 날씨가 좋아서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선호되고 있는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텍사스, 두 번째가 조지아입니다. 자, 텍사스 주는 IT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최근에 오스틴에 많은 IT 회사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전부터 달라스, 휴스턴은 굉장히 인기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달라스 같은 경우는 직항이 있고 달라스 주변에 북쪽에 플레이로 프리스코 이런데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학군도 좋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소득세가 없고 재산세가 비싸요. 그리고 한인타운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덥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조지아는 텍사스와 비슷하게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원래도 인기는 있었습니다.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둘루스, 존스크릭, 수아니, 뷰포드, 슈가힐 등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안전하고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소득세가 작고, 없진 않아요. 소득세가 작고 재산세도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뭐 텍사스, 조지아 다 집값은 다 싸고요. 날씨는 조지아는 그렇게 덥지 않고 그냥 날씨가 한국과 비슷한데 한국보다 여름에 좀 덜 덥고 겨울에 좀 덜 춥다 그래요. 그런 느낌. 한인타운이 애틀랜타에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가본 거죠. 아, 재밌었어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입니다. 애틀랜타 북쪽의 수안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오픈하우스예요. 미국은 팔고자 하는 집을 오픈하우스로 주말에 그냥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픈하우스에는 리얼터, 부동산 중개업자 통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문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미국의 2층 집이죠. 85만불에 매도자가 팔고자 하는 집이고요. 2008년도에 지은 집입니다. 아,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다이닝룸이 있네요. 뭐 거실로도 쓸 수 있고 다이닝룸으로도 쓸 수 있고 2층 집입니다. 이렇게 층고도 높고 자, 현관 바로 앞에 이렇게 조그만 클로셋이 있습니다. 옷장이.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1층인데요. 이렇게 부엌 공간이 있고 부엌이 아주 크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실이 있습니다. 리빙룸. 그리고 1층에 저기 보니까 방이 하나 있습니다. 또 주방 옆에, 미국은 모든 집들이 그래요. 주방 옆에 차고랑 연결되어 있는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카 가레지가 있고 아까 바깥쪽에 보면은 또 드라이빙 스루가 있었죠. 가레지 바깥쪽에도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집이 방이 5개고 화장실이 4개예요. 1층에 있는 방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방도 많지만 방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리고 1층에 있는 여기가 이제 발코니인데요. 아, 전망이 엄청 좋아요. 자, 애틀랜타 쪽에 있는 집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집들이 많아요. 굉장히 땅이 넓고 하다 보니까 집값 자체도 좀 싸고 집도 이렇게 큼직큼직합니다.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이런 쪽에 있는 집들보다도 가격이 싸고 좀 넓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집 구경하는 게 재밌죠? 아, 그리고 이 집이 매도자가 인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인도 냄새가 납니다. 집을 이렇게 오픈하우스로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데 와 있는 손님들이 다 인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리얼터, 매도자 쪽 리얼터도 인도 사람이고요. 보통 인도 사람이 살면은
부동산 중개업자 리얼터를 인도 사람을 고용하고 또 사는 사람도 인도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또 한국인도 마찬가지죠. 한국인들이 살던 집을 팔 때는 한국인 중개업자한테 내놓고 또 그 집을 사는 사람도 한국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 2층에 있는 여기 화장실이고 2층에 있는 방입니다.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자, 오픈하우스 때는 이 집주인들이 이 집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집을 볼 수 있어요. 이 안방에 있는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굉장히 좋네요. 깔끔하게. 여기 이제 안방에 있는 옷장, 드레스룸이고 안방에 있는 화장실. 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다르죠. 우리나라는 화장실을 막 물청소 하잖아요. 여기는 물청소하면 큰일 나요. 화장실 바로 앞에 아까 보셨죠. 그냥 나무예요. 자, 안방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다른 작은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색이 화사하네요. 이때 제가 방문했을 때가 3월 달이니까 이제 봄인 거예요. 아직 애틀란타에서. 이 애틀란타는 한국과 날씨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2층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자, 1층으로 내려가는데 집 보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다 인도 사람들이야. 근데 자, 이제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 집은 지하가 있는 집이에요. 지하로 내려가면은 이 집을 처음 살 때 지하를 꾸미지 않은 집들도 있어요. 근데 이 집은 지하를 꾸며놨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지하를 꾸미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이렇게 아까 그 리얼터 분이 만나신 여기 인도 리얼터 분이 막 저한테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 1억 5천 들었다든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지하를 이렇게 멋있게 꾸며놨어요. 극장 공간도 만들어놨네요, 집 안에다가. 이 집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매도자가 사실 이 동네에 있는 다른 집들보다 좀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85만 불에 파니까요. 다른 집들은 지하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냥 시멘트로 마감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집은 그냥 풀로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는 좀 어색하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안 보이는 공간은 그냥 시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에도 이렇게 방이 하나 있고, 이게 지하라고 보지만 여기가 이제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언덕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하지만 지하가 아니에요. 지하지만 마당 나가면은 1층처럼 돼 있는, 그러니까 현관에서 봤을 때는 이 집이 2층 집이지만 실제 뒤에서 보면은 3층 집이 되는 거죠. 지하실에서 나가면은 마당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농구 골대도 있고 널찍한 마당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2층, 뒤에서 봤을 때는 3층. 자, 이 집을 샀을 때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진로우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 집은 85만 불에 리스트된 집이에요.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매도자가 자기가 받고자 하는 가격을 이렇게 리스트를 하면은 이 가격을 보고 이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경매를 하는 겁니다. 가격을 써서 내는 거예요, 자기 부동산 리얼터 통해서. 그러면 이제 매도자는 나는 85만 불에 팔고자 했지만 더 비싸게 사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더 싸게 사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매도자는 가격을 받아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가격과 또 조건 들어보고 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자, 이 집은 85만 불이고 방 5개에 화장실 4개, 4500 스퀘어 정도 됩니다. 4500 스퀘어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26평 정도, 건평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싱글하우스 모습을 띄고 있어요. 그냥 미국의 하우스라 그러면 이렇게 단독주택, 2층짜리 단독주택이 가장 일반적인 거죠. 2008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HOA, 이건 관리비용입니다. 이 집에서 내는 관리비용,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네에 있는 뭐 수영장이나 테니스장, 그리고 여기 그 단지를 어떻게 가꾸는 이제 그런 관리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집을 렌트를 준다고 해도 이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는 거예요. 한국이랑 좀 다르죠. 자, 미국은 이런 집을 사게 되면 이제 한 달에 비용이 얼마나 들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진로우라는 이 웹사이트, 한국의 뭐 네이버 부동산 이제 그런 사이트인데요, 이 진로우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고 편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집을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미국인이 이 집을 사면은 막 80% 90% 대출이 나와요. 하지만 한국에서 외국 사람이 이 집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대략 한 4-50%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50% 대출을 받고 금리는 이제 진로우에서 나와 있는 그냥 표준 지금 금리 한 6.4% 정도 금리. 그리고 미국은 주거용 부동산 구매할 때 이자만 내는 거 없어요. 한국도 요새 그렇죠. 전부 다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한 달에 이자랑
원리금을 조금씩 같이 내는 거죠. 자, 30년으로 했을 때 85만 불에 산다고 가정을 하고 50%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한 달에 내는 비용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2,679달러가 됩니다. 대략 한 뭐 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한 달에 원리금 균등 상환 비용이.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게 텍스, 재산세. 재산세가 이 매수할 때 이 가격에 대한 그 퍼센테지로 매년 내게 되는 거죠. 한국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자, 0.66%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로구에서. 저는 85만 불에 이 집을 샀고 0.66% 곱하면 돼요. 그러면 1년에 5,610달러가 재산세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로 따졌을 때는 468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보험료가 대략 1년에 3,570달러, 한 달로 따지면은 한 300달러 정도, 298달러입니다. HOA 관리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달에 93달러.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총 더한 금액이 원리금 균등 상환 비용, 그리고 재산세, 보험료 다 합한 금액이 한 달에 이 집을 샀을 때 50% 대출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3,538달러 정도 비용이 들겠구나 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스 히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24년 3월에 85만 불에 이제 매도자가 팔려고 내놓은 거고요. 그 전에 2016년도에 42만 5천 불에 이 집이 팔렸었네요. 그 전에는 2008년도에는 32만 불에 팔렸습니다.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그죠? 그래도 집 자체의 가격이 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자, 학군은 어떨까요? 학군이 이 애틀랜타 북쪽, 뭐 존스크릭, 수완이, 뷰포드 이런 쪽이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텍사스 달라스 쪽에 뭐 플레이노 프리스코도 학군이 좋잖아요. 그레이스쿨 학군을 보니까 이 집을 샀을 때 갈 수 있는 공립학교의 평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초등학교 9점, 중학교 8점, 고등학교 10점. 굉장히 높은 우수한 학군을 가지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집입니다. 이 집은 이제 슈가힐이라는 그런 동네에 있는 집이에요. 슈가힐은 아까 방금 전에 본 그 집보다는 조금 더 위치가 애틀랜타에서 북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역시 오픈하우스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고요. 가격도 방금 본 집보다 한 20만 불 이상 싸요. 60만 7천 불에 리스트 돼 있는 집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자그마한 거실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또 역시 거실이 있습니다. 방금 본 게 이제 다이닝 룸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가 리빙 룸, 연결되어 있는 주방. 방금 본, 앞전에 본 수완이 쪽에 있는 집이랑 거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1층에서 이렇게 산 쪽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집도 지하가 있어요. 방금 본 집처럼. 이 집은 4,500스퀘어 정도에 방이 7개나 되고 화장실이 4개입니다. 와, 굉장히 커요. 2001년도에 지은 집이고 HOA 비용이 한 88달러 정도, 그 정도 나오네요. 자, 주방 쪽에 연결되어 있는 투카 가레지고요. 주방도 깔끔하고 거실에서 보는 뷰도 매우 좋습니다. 자, 이 집도 그러면은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드는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자고요. 자, 67만 불에 대해서 외국인 신분으로 산다고 했을 때 50% 정도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6.4% 정도, 30년 고정금리로 했을 때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원금과 이자가 30년 동안 나가는 게 한 달에 1,913달러 정도입니다. 200만원 좀 넘는 돈이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산세, 그리고 보험, 그리고 관리비 다 포함해서 가격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는가 하면은, 자, 한 달에 2,658달러 정도 나갑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에 대한 대출과 이자, 그리고 재산세, 보험료, 관리비 다 포함해서 요 정도 금액이 나갈 수 있다 라고 참고를 하면 되고요. 프라이스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 집이 2023년에 얼마 전에 이 집이 팔렸네요. 이 집이 작년에 팔리고 올해 매물로 조금 가격을 높여서 나왔네. 신기하네요. 바로 작년에 이 집이 53만 9천 불에 팔렸었고요. 그 전에는 2015년도에 28만 불에 이 집이 팔렸었습니다. 참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진로에서는 이 집을 추정할 때 한 59만 불 정도로 추정을 하고 렌탈 비용은 추정치가 한 달에 한 3,300달러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군은 어떨까요? 학군이 와, 되게 좋아요. 역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10점, 8점, 8점
이 정도면은 학분이 매우 좋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애틀랜타 쪽에 있는 두 가지 집을 제가 한번 방문해 봤어요. 애틀랜타가 왜 인기가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직항이 있고요. 집값이 싸고 일자리 많고 날씨도 좋고 안 좋을 이유가 없네요. 그죠? 좋습니다. 굉장히. 지금도 인기가 많고 앞으로도 인기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